구봉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안 올라가고 신해산 교회 쪽으로 가서 구봉부터 내려올 계획이에요. 일봉부터 올라가려면 여기가 등산로 입구예요. 삼거리가 나오면 왼쪽으로. 여기도 벽화마을이네. 저기 교회가 보인다. 차를 가지고 오려면 일로 오는 것 같아요. 여기 공터에 주차하고 구봉산 정상 2km. 두둥. 구봉산이 해발 1002m인데 335에서 출발하니까 꽤 해발을 많이 높여야 되는 산행이네요. 등산로로 들어갑니다. 찔레꽃 향기가 가득하네요. 너무 좋다. 떼죽나무 꽃이 떨어져서 꽃길입니다. 거리 표시는 없지만 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슬슬 진면목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바랑제까지 가는 길은 계곡이라서 뷰는 없어요. 로프 구간이 나왔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해발 580 정도인데 목본 계단과 로프가 쭉 있어요. 경사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길도 잘 안 돼 있고 미끄러워요. 만일에 일봉부터 올라서 정상 찍고 이쪽으로 돌아서 내려온다면 엄청 가파르고 길이 미끄러울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넘어지게 생겼어. 그나마 목본 계단이 있는 곳은 나아요. 맨 땅에 헤딩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좋다. 새소리는 무심하게 하산은 이리로 하지 마세요. 엄청 힘듭니다. 거기가 해발 900이에요? 예. 그럼 거기가 바랑제라는 얘긴데 여기 바랑제라고 써있네. 조그맣게 매직으로. 등산 시작 2시간 만에 바랑제에 도착했어요. 구봉산 정상을 향하여 고고. 여기서부터는 능선길이라서 좀 덜 힘들다고 하던데. 와, 멋있네. 전망 좋다. 아, 저게 무슨 용담. 아, 용담호. 이게 또 편하고 친절하기만 한 능선길이 아니네요. 방심하면 안 되는 계단이다. 반갑다. 이 계단 끝이 정상인가? 빡세다. 정상이 어디냐? 아이고, 왜. 반갑다. 계속 만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리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봉산 조망은 나무들에 가려서 바랑제만 못하네. 이제 팔봉 쪽으로 구봉산 주차장 2.8km. 일로 가네?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그 길이야? 가봅시다.
사다리 수준이네. 하나씩 내려와야 되는 복도의 계단이네요. 다양한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네. 내려오기만 하면 지겨우니까 또 올라가야죠. 계단 반, 로프길 반, 이 길도 만만치 않네요. 진짜 80에서 90 사이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니 엄청 내려가네요. 와, 사다리 계단은 양반이네. 야, 이런 길을 잔돌이랑 흙이 섞여서 직진 미끄러지고 경사는 가파르고. 그나마 어쩌다 못 본 계단이 있네. 그러니까 저 앞에 보이는 게 팔봉인 것 같은데. 장난 아니다. 저기까지 내려가야 돼. 또 내려온 계단이 까마득. 돈내미제에 도착한 듯. 여기서는 고봉산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아, 여기 돈내미제라고. 팔봉이 100m 남았구나. 5km가 아니라 0.5. 심리적으로 5km 맞다. 조리로 가면 구봉산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팔봉으로 오고. 돈내미제에서 해발 60을 더 올려야 팔봉입니다. 힘들다. 이쪽으로 오면 안 잡고 가도 돼. 러프 잡고 가는 게 낫겠는데. 파란만장하다. 이 와중에 날씨는 너무 좋고 멋있다. 우리가 저기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엄청 가팔랐구나. 산 자체가 그러네. 야,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깜깜하겠는데. 댓글을 내려가서 저기서부터 올라가나 봐요. 이 계단 각도 보소. 하늘로 가는 계단이야. 오, 멋있다. 팔봉 아래에 뷰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구봉 깎궁. 장난 아니고. 저 위에가 팔봉인가 봅니다. 다 와서 올라가는 것도 장난 아니다. 와, 힘들다. 팔봉 오기. 이제 칠봉을 향하여. 저게 칠봉인가 보다. 15m 정도 되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칠봉이다. 와. 사다리가 또 있어. 요 사이에 어디 육봉이 있어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라고. 갑자기 너무 멋있으면 어떡해. 와, 너무 이쁘다. 야, 육봉도 장난 아니네. 오, 육봉. 쬐끔해. 앙증맞다. 구름다리가 시작되는 곳 오봉으로 갑니다. 또 많이 내려갔다 올라가네. 오봉이다. 출렁다리를 건너가겠어요. 부덜덜 할까요? 아래 보니까 찌릿찌릿하다. 출렁다리가 아니라 구봉산 구름다리. 구름다리를 전세 내고 왔어요. 다리를 건너오면 구름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사봉 여기 있다.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싹 숨어있네요. 숨어있는 건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였어. 엄청 많이 내려가요. 저 위로 올라가야 산봉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산이 아니라 유격훈련 코스예요. 산봉이다. 와, 소나무 이쁘다. 이봉을 향하여 고고. 무한 계단의 반복. 그래도 이 계단이 있으면 고마운 거다. 이봉은 금방이에요. 길은 좀 험하지만. 일봉이 보이네요. 다 700대인데 쟤만 600대야. 이봉에서도 역시 데크 계단을 내려와야 돼요. 일봉을 가기 위해서 조금 벗어났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일봉 가는 길에도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팔봉산, 파령산은 저리 가라입니다. 와, 드디어 마지막 일봉에 도착했습니다. 짝짝짝짝. 일봉 방문 후 구봉산 주차장 쪽으로 하산합니다. 길이 어떨지. 데크가 돼 있네요. 고맙지. 역시나 계단은 보너스였을 뿐. 흙과 잔돌이 섞여서 가파른 이 미끄러운 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끄럼주의라고까지 써붙여놓은 거 봐야 이 직직 미끄러지는 길로. 저기도 미끄럼주의라고 써있네. 구봉산 주차장 아직도 800m나 남았다. 목봉 계단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사로입니다. 갑자기 평지가 나왔네. 주차장 200m. 아이고 힘들었다. 구봉산 농장이 여기구나. 구봉산 안녕. 오르락내리락 9개 봉오리들도 험하고 미끄러운 바랑제도 안녕. 안 넘어진 게 다행이야. 이게 등산이야 훈련이야. 구봉산 안녕.